수연이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좋아요? 줄넘기 하는 게 좋아요? 줄넘기요. 하루 종일 멈추지 않는다는 수연이의 줄넘기 사랑. 근데 쟤 진짜 잘하네. 틈만 나면 연습을 위해 밖으로 나간다고. 나는 늘잖아. 아니 나 이제 이거 작아졌다. 아, 이거 하면 딱 맞겠다. 내가 좀 컸다. 뭐라 그러는데? 수연이 좀 컸다고 이제 긴 걸로 해야 된대요. 키가 크니까. 손에 줄넘기만 있으면 마냥 행복한 아이. 아저씨 깜짝 놀랄걸요? 왜요? 뭐가 있어요? 줄넘기 잘해서요. 자신 있게 뭔가를 오빠. 보여주겠다는데 음악에 맞춰 줄넘기 안무를 선보이는 수연이 리듬 박자까지 딱딱 맞추니 볼수록 신통방통한 녀석. 와. 잡아봐라. 우연히 친구를 만나자. 오승준 이거 한 개만 잡아봐. 이렇게 돌려보자. 할머니 보세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어머. 세상에나 이런 생각을 어찌 했는지. 신기하다 못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다시 한번 시도하는데 역시나 제대로다. 양쪽 박자도 안 봤는데 잘해요. 그새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까지. 잘은 너무 잘하는 것 같네. 잘해요? 예. 너무 잘해. 나 저 정도 애들 하는 거 처음 보는데 저리 잘하는 거. 되게 아이디어를 내네요. 실력뿐만 아니라 지치지 않는 체력까지 대단한 수연이 왜 이렇게까지 줄넘기에 빠진 걸까? 체력이 참 신기해요. 합기도에서 줄넘기 특강을 하면서 이제 딱 자기 운동이라고 느꼈는가 봐요. 줄넘기가. 그래서 이제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고 밤에도 연습하고 낮에도 연습하다 보니까 체력을 기르기 위해 찾은 합기도장에서 정작 수연이가 꽂힌 건 줄넘기라는데 또래 중에서 말고 큰 형아들하고도 1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더 성취감이 있고 아 이게 내가 잘하는 건 같다 그렇게 하니까 더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대회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자 더 열심히 하게 됐다는 수연이 급수가 있는지 몰랐네요. 왜 중요하냐면 줄넘기 하는 게 재밌어서요. 재미로 시작한 운동 덕분에 체력까지 좋아졌다고. 허벅지가 단단해요. 아무래도 줄넘기를 하다 보니까 하체가 발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하. 되게 몸매 좋은 남자로 클 것 같아요. 특히 하체 힘이 강해졌단다. 이거 안 굽혀져요? 예. 오, 짱짱한 거예요. 제 힘이 너무 세서요. 왜 힘이 세졌어요? 줄넘기만.